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립니다. 요즘은 그 스레드에다가 달리기 일지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영상보다는 스레드에다 뛰는 거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상도 자주 올릴게요. 스레드도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, 오늘 날씨가 13도, 아침 13도, 15도. 일요일날 공정의 힘 효도 밥상 하프를 뛰고 왔습니다. 기록은 2시간 7분대 7분 29초인가? 작년 인천 송도 하프가 9월 말에 크록스를 신고 2시간 45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꾸준히 달린 결과 어느 정도 기록은 좀 올린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오늘은 휴무라서 아침까지 좀 푹 자고 집 앞에 승기차가 나왔습니다. 날씨가 이제 제법 10월 말로 갈수록 이제 선선해지는 것보다는 아침엔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어제 비도 오고 바람막이 웜업이 될 때까지는 바람막이나 이제 기능성 티셔츠 긴 거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입어야 될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큰 대회가 두 개 남았죠. 춘마랑 제마. 참가하시는 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좋은 기록 모두 다들 내시기 바랍니다.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부상을 안 대응해야 또 겨울에도 뛸 수 있으니까 모두 무리하지 마시고 모두 안전하게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10km 전후, 1시간 전후로 천천히 회복 조깅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뛰어보려고 나왔습니다. 그래도 뛴 만큼 페이스, 케이던스 이런 거 심바 공부하면서 신경 쓰면서 뛰니까 어느 정도는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작년보다는. 일요일 대회 때 그래도 5km 지나서 반환점까지 그리고 한 12km 14까지 네, 목표 페이스 한 540 정도로 잘 밀다가 식염포도당도 먹어가면서 막판에 약간 다리가 풀리더라고요. 잠긴다고 해야 되나. 그래가지고 한 5km 남기고는 페이스가 떨어져가지고
2시간 초반, 2시간 언더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뭐 풀 도전은 못할 것 같고, 하프를 좀 다듬은 다음에 1시간 한 50분대 한두 번 더 뛰고 만들어 놓고 풀은 한번 내년쯤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호흡을 이번에는 호흡이 저는 숨이 딸리더라고요. 보니까 호흡이 숨이 딸려서 입 호흡으로 영상을 보고 입 호흡으로 좀 바꿨더니 훨씬 편하게 숨이 쉬어지는 게 느껴지고 페이스도 약간 한 30-40초 정도는 올라오더라고요. 페이스가. 그래서 각자 맞는 호흡이 있을 거예요. 코로도 충분히 페이스를 올려도 편한 분들이 있는 거고, 코로는 좀 답답한 분들이 있으면 입 호흡을 한번 바꿔보세요. 그러면 달리는데 박자 케이던스에 맞춰서 숨을 좀 리듬감 있게 해주면, 그것도 요번 하프 때 적용을 해봤는데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. 입 호흡으로 하는 게. 코 호흡은 저는 들이마시는 게 좀 부족해서 입 호흡으로 바꿨더니 훨씬 편안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.